자, 우리는 영어 2 능률 김성곤 1과 본문 1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Art라고 했는데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 아트가 예술이 아닙니다. 이 아트는 기술입니다. 오케이? Of preserving travel memories. 여행 기억을 갖다 보존하는 기술. 그래서 아트가 기술이라는 거, 요게 중요하죠. 들어갑니다.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avel gives us.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는 입니다. 수일치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기억들입니다. Of the places, 장소들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어떤 장소? 관계부사 where이 생략됐습니다. We have visited, 우리가 방문했었던 장소들에 대한 기억들. 그리고 the special experiences, 특별한 기억, 경험들에 대한 기억들이죠. 장소가 1, 경험이 2. 이거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어떤 경험? We had there. 우리가 거기서 가졌다. 여기서 there은 장소 부사. 첫 번째 문장만 딱 했는데요. 되게 많은 문법들이 있습니다. 네개 정도가 나왔네요. 하나라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지금 체크하시고. 그 다음 문장. In order to hold on to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hold on to에 제가 체크를 해놨죠? Hold on to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그냥 없어지는 걸로 쓸게요. 1번, 어디 어디에 계속 매달리다. 2번, 무엇 무엇을 계속 보유하다. 여기서는요, these precious memories, 이와 같은 귀중한 기억들을 뭐하기 위해서?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얘는 중요합니다. 지금 얘는 뭐랑 바꿔 쓸수 있느냐? keep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쓸수 있겠죠. 조금 더 수준을 높이면 retain이라고 하는 단어, 보유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런 단어로 바꿔 쓸수 있겠죠. 뭐가요? hold on to가요. 이와 같은 귀한 기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We often bring home souvenirs. 우리는 집으로 종종 가지고 갑니다. 뭐를요? 기념품을 말이죠. 이와 같은 기념품들은 tend to be object, 물체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object는 동사로서는 반대하다지만 얘는 명사잖아요. 이건 물체입니다. 무엇과 같은? 포스트카드와 같은. 그 다음 프리즘 매그넷. 프리즘 매그넷은 냉장고 자석이죠. And keychains. 열쇠고리와 같은 물체들이 되는 경향이 있대요. 뭐가? 기념품이. 자, 여러분, 여기 본문 1에서는요, 딱 이렇게 분홍색 칠한 이 문장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However, 이 문장의 위치 잘 보셔야 돼요. 그러나, a souvenir doesn't have to be something. 이 souvenir가 기념품이 될 필요가 없대, 무언가가. 그 무언가가 뭐냐? Purchased in a gift shop. 기프트샵에서 구입되어지는 무언가가 될 필요가 없대요. 명사가 있고 PP가 있을 때, 이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면, 가운데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는 것이죠. In fact, 사실상, the word souvenir, 단어, souvenir라고 하는 단어는 means memory in French, 프랑스어로 기억을 의미합니다. So, 그래서,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무엇이든지, 복합관계대명사, brings, 가져오는, back, 다시, memories, 기억을 다시 되살려주는 무엇이든지, could be called, 불리워질 수 있는데, a souvenir, souvenir라고 불리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요, 학교 선생님께서 요 부분이 뭐 문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서술형으로도 내기 참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en, 그런 다음엔, what can we keep as souvenirs? 무엇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Souvenirs, 기념품으로서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우리의 여행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Other than, 아니라.
뭐가 아니라 ordinary gift shop product, 평범한 gift shop product가 아니라 말이죠. 물어봤네요. Let's look into, 살펴봅시다. look into가 안을 들여다보다, 살펴보다. What을? 못관대 what, 것. Other travelers do, 다른 여행객들이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만들기 위해서. Their travel memories last. Last가 지속하다라고 하는 동사잖아요. 원형 부정사입니다. make가 to 부정사에 나왔죠. 그들의 여행 기억을 더 오랫동안 지속시키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원형 부정사 여기 왜 노란색 안 칠했냐? 이렇게 원형 부정사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은요. 쭉 보니까요. however이 들어가는 이 문장의 위치 기억하시면 좋고요. 선생님 어디요? however 이 문장 위치요. 됐어요? 그 다음에 분홍색 두 문장 서술형처럼 우리 연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문장이군요. 문법적 용어 이해 안 되시는 분 없길 바라고요. 어휘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었어요. Hold on to, keep retain 기억하시면 좋고요. 됐습니까? keep retain은 여러분 필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꼭 따로 체크하시고요. 됐죠? 네. 아트가 기술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행의 추억을 간직하는 기술, 방법이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직역을 하면 기술입니다. 됐죠?